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혁법 문제 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고 도시개발법 중반부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토개혁법상 8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서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파트.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1번은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참고로 체크해 놓으시고 이 국토개혁법령상 개발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있는데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바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죠.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기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바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다 토지 형질변경한다 등등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요 바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절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이 자들, 이 세 가지 사업 있잖아요. 세 가지 사업에 따른 뭐뭐 한다. 그럴 때 허가 받고 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아닌 그런 무계획적인 그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개발행위 할 때 그 개발행위를 우리 법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국토개법에서는. 그래, 여섯 가지를 우리는 약자로 이랬습니다.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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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연상이 돼야 된다고.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에, 야,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인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권자가 검토할 거다. 허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이 허가 기준이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가 떠올라야 되는데 수험생이라면 그걸 적용해서 적합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것이고 부적합하면 불허가를 내줄 것이다. 그래 이때 허가를 받아내면 바로 그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죠. 개발행위를. 그리고 이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허가권자께서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죠. 그래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장소가 있다 이렇게. 그때
이 장소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장소에 바로 도로의 짐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해라. 도로 짐도를 설치해라. 상하수도 설치가 필요하면 그거 설치해라. 이런 것들을 기반세라 하죠. 기반세를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 신청자 의견 듣고 수용하면 허가 내주고 수용 안 하면 불허가로 가도 합법적이죠. 그래 이런 기반세를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유해방지 조치 취할 것을,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그 다음에 경관조치, 적용조치, 약적으로는 기이 환경조,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그랬고요. 이때 허가를 받아갔던 그 친구, 그 조건을 이행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바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믿었잖아. 그래서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테니까 돈 걸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행보증 제도를 한다.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죠. 이때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는 사유와 그리고 예측 금액 한도 그리고 바로 이 예치 대상에 제외되는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바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이때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는 약자로 굴비발차기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굴비발차기.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딱 떠올라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죠. 굴이 무엇이냐 그러면 토지굴차. 비가 무엇이냐 비타민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이 뭐냐 바로 토석알파. 차가 뭐냐 차량통에. 기가 뭐냐 기반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바로 허가권자께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금액 한도는 총 그 개발행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을 건데요. 그 공사비에 몇 퍼센트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 이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때는 뭐 현금을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서로 가름해서 예측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바로 국주공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네들을 약조로 국주공이라 합니다. 이네들 다 공적주체니까 그래서 국주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네들 약조로 국직을 하는데 이 국직공은 우리 공법에서 야 너 보증제도 적용해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증은 행정청에 봤을 때 우리 민간은 바로 믿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민간에게만 적용하자는 것이 보증제도다. 공법에서는. 그래서 이행보증을 예측할 때 국직공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예측할 수 없고 우리 민간일 때만 예측할 수 있다. 그래 예측하고 공사 진행하도록 허가 내줬는데 허가 내줬는데 그 친구 허가 받아서 개발행할 때에 바로 그 조건을 이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막 엉망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되죠. 그래 이때 위반시에는 그 자에게 바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반된 자에게 원상 회복해라. 이때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원상 회복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 이 명령을 스스로 이행하자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할 수 있고요. 입법자면 행정대집행. 이때 바로 이 행정청에서 행정대집행할 때에 돈이 어마어마한 들어왔는데 그때 이 예치된 예치금을 갖다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행보증금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비용 추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반된 자가 발각되면 바로 벌칙이 가해진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죠.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갈 때에 바로 허가권자는 며칠 후 허가일을 결정해서 알려주는가? 15일이다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때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는요, 이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그 지역의 땅이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면 이게 국토다. 그때 국토는 사용도로 구분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차이는 보존죠. 이때 도시형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으로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용도직이다. 녹지적은 보존용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녹지적은 다시 세 가지가 있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죠. 그 다음에 관리적도요. 바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때 이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경우 바로 허가권자께서는 이 허가 여부를 결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에서 들어왔다요. 개발의 허가 신청권이 주거적 상업적에 있는 땅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허가권자께서는 이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에 다섯 가지 적용할 때 그냥 그 각각의 용도적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이다 그러면 바로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할 거고요. 근데 여기 녹지적하고 관리 농림 자연 보존에서 들어왔다. 여기는 성장 관리반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시가와 용도라 하고요. 열심히 개발해서 시가를 시켜도 되는 용도의 땅이다. 그리고 여기 녹지적 중 바로 자연 녹지적하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적, 관리적 중 생산관리적 이 세 가지는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겠다라는 유보용도직이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자 해서 그 지역을 보존 용도로 하는데요. 바로 보존 녹지, 생산 녹지죠. 이쪽이 이렇게 있죠. 이쪽에는 바로 보존 용도로 하는데 여기 유보 용도 지역에서 보존 용도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허가권자께서는 특히 유보용도지역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허가율을 검토할 때에 바로 도시권의 심의에 붙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이 위원회 측에서 이 허가율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완화 적용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보존용도지역에 있는 땅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도시권의 심의 있다 꼭 붙이는데요. 심의를 붙인데 이때는 완화는 안 해주고 강화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심의를 거치게 되었을 때는요, 이 15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그 심의 기간은 제외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친구가 허가 신청서를 낼 때게요, 허가 신청서를 낼 때게, 그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토지를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만약 농지다, 뭐 산지다라고 한다면 농지 전용이 수반될 것이고 허가받아 개발을 하면 산지일 때는 산지 전용이 수반될 건데 그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바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관리의 책임자인 산림청장한테 농지관리 책임자인 농림축산식품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는 바 그런 땅일 때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함께 허가 신청서 내죠.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 우수인자들인데 이네들이 이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기 앞서서 미리 그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칩니다. 그때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OK가 떨어지면 바로 이 기준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죠. 이때 허가를 받으면 그런 것들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후 일괄 처리해 주는데 이렇게 협의를 거치할 건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거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도 이 15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이제 하나하나 시험에 나올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는
건축물로 건축. 이때 이 건축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할 때 허가 받겠냐? 건축법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그건 허가 대상이다. 국토교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도 허가 대상이다. 무슨 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느냐? 건축법이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개발행 여섯 가지 전반에 대하여 규제에서 바로 나가겠다는 것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제인데요. 이 개발의 여섯 가지 중 이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는 개발행위하고 일부 공작물 설치권에 대해서만 특별히 좀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특별법이 있죠.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 그게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데 건축법 따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이 허가권자들이 딱 기대하고 있죠. 그래, 이 허가권자는 우리 건축법에는 7명이 나옵니다. 그 건축 허가권자가 7명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건축법을 통해서 7명이 누구냐? 바로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제주는 특별자도사, 팔도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 도지사 아니고 서울특별시 육대광시는 자치구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군수가 하는데요. 그 대형 건축물일 때는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시는 광시장이 허가권을 쥐고 있어요. 21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장 청구는 제외하죠. 아무튼 그런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건축에 따라 그네들이 적합하면 건축가 내주죠. 이렇게 건축법 따라 건축가를 받으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아니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건이 그래 경매행위에서 신고만 하면 되다.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은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하니까 국토협상 역시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한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지 않고 바로 허가 받았던 것은 2년 이내, 공장만 3년, 그리고 신고 대상은 1년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건축하는 허가권자 취소해야 되고 신고는 바로 1년이 지날 때까지 들어가려면 신고율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다만 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건축주가 좀 기간 좀 척수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들어가면은 1년에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들어갔다 합시다. 들어가가지고 공사가 끝났어요. 건축공사가 끝나면 여기에서는 바로 그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 받아서 바로 7일 내 검사를 하죠. 설계 도서대로 건축공사 끝났는가, 들어왔던 감리할 보고서 공사를 도서가 제가하게 작성했는가 그걸 검토해서 합격하면 바로 사용하세요 라고 사용승인서를 주죠. 이때 사용승인서 받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그 행위가 끝나면은 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중검사를 받느냐? 아니다. 중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별도로 중검사는 받는 것 아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주시고, 여기 국토계법상 중검사 하면 허가 대상 여섯 가지가 있지만 여섯 가지 다 중검사 받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바로 완료되면 중검사 받는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가 그 마무리되면 이것은 중검사 받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체크를 해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공작물 설치라고 할 때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거 아시고, 이때 공작물 중 시골에 우리 농민들 농업용, 임업용 이런 것들 빌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하도록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건축물의 건축도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도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용 건축물, 국가수의 건축물, 지자체수의 건축물, 또 건축법을 전혀 처벌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역시 이 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작물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육상했다, 어류왕 시장을 만든다 라고 할 때는 국태의 손이 심각하게 훼손되니까 바로 그때는 강하게 규제하고자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육상 어류양시장 꼭 아셔야 돼요. 육상 어류양시장 비닐하우스 안에 만들고자 하는 육상 어류양시장은 바로 중대한 개발을 위해서 규제차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거 아시고, 여기 토지 형태 변경, 이 토지 형태 변경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토지 형태 변경이 뭐냐 그러면 땅을 메꾼다, 성토, 땅을 깎아낸다, 절토, 울퉁불퉁하는 땅의 모양새를 반지르하게 평탄 잡아한다, 뭐라 할까? 정지, 아스팔트 공터를 입힌다, 뭐라고 그래? 포장.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토지 형태 변경을 하는데,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된다. 그리고 바다를 공유수면 하는데 공유수면을 밀입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토지 형태 변경이니까. 그런데 이 성토, 절토, 정지함에 있어서 그 높이 깊이가 몇 센치 이내라면 경매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하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cm 이내. 자, 그래서 50cm 이내면 경매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꼭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농민들, 시골에 계신 농민들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지가 있는데요, 전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작물 경작을 위해서 그 바로 토지 형태변경 한다. 그럴 때는 허가 없이 허용하고 있다. 경작을 위한, 경작을 위한, 경작을 위한 바로 토지 형태변경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과 함께 할 때는 허가 없이 허용한다. 경작, 경작. 그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태 변경이라도 바로 허가 없이 허용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다만 그때 주의할 것은 경작을 위한 경우 토지 형태 변경함에 있어서, 자, 여기 봅시다. 중요합니다. 그때 경작을 위한 토지 형태 변경할 때에 성토할 수도 있습니다. 논이 도로부터 낮아가지고 여름에 빗물이 그 어마어마한 토사를 보고 와서 농작물 피해를 입힐까봐 흙을 받아다가 메꿔서 도로하고 높낮이 맞춰갈 수가 있는데, 여기 도로가 있다, 논이 어마어마하게 그 도로부터 났다, 한 3m 정도 났다. 그렇다고 해서 인접해 있는 농지 소자들도 있을 건데 자기는 돈 많다고 해서 다른 데 흙 받아다 막 몇 가지 도로하고 높낮이 맞춰버린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작을 위해서 한단다. 그랬더니 과학에는 그래 경작을 위한 다음에 해라 그랬습니다. 허가 없이. 그런데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야, 그때 이렇게 메꾸는데 그 높이가 바로 2m 이상이라면, 바로 잘못하면 저 옆에 농지 소재들 그 일에다가 붕괴되면 죽는다. 그래서 높이 2m 이상일 때는 허가받아라고 규제를 하게 되었다. 몇 미터요? 2m. 꼭 알아십시오. 그래, 성토라든 절토라든 경작훈련 토지 형태변경에도 그 높이가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이번에 법을 뜯어고쳤다. 꼭 머리에다 새겨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그런 금역으로 해상할 때 5m, 2m 미만이다 그러면 허가 없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인접 농지 소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물 흐름을 막는다든가, 그걸 강계라고 하는데 강계에 지장을 준다든가, 물 흐름을, 또 물 배수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흙을 갖다 메꿀 때에요, 바로 이 하천에 있는 썩어 있는 그걸 받아다가 메꿔버리면 안 돼요. 하천에 고여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무기성 오니. 뭐라고요? 무기성 오니. 알겠죠? 여기 봐봐요. 오니라고 하는 것은 오염됐다, 오. 니가 뭐냐? 지능니, 지능니. 그래, 이 하천에 그 썩어 있는 그 밑바닥 있잖아요. 막 고여가지고 몇 년 동안에. 그걸 파내면 오염돼 있죠. 진흙탕 같이 돼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오니.
그럼 무기성 원인을 바다에다가 메꾸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동시에 일으키니까 야 그거 되면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거 하지 말라. 또 우리 건설 현장에 보면요. 바로 뭐 재건축한다 근데 또 재개발한다 가서 보면 막 이 건물 부시고 날십니다. 그러면 막 그것을 철근 빼내고 이 시멘트 덩어리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걸 바다에다가 메꿔버린다. 이런 것들 폐자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갖다 집어넣으면 불법이다 이거 알겠죠? 이런 것들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이 토지 형질변경 할 때에 그 주체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네들이 공익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 그 조성에 완료된 이렇게 조성해 놨단 말이에요. 조성에 완료된 그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 공장을 설치한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 그게 성토 절토가 아닌 정지다 포장이다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만 성토 절토를 하게 될 때 그 높이 깊이가 50cm 정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토석어 채취 이 토석어 채취는 뜻을 아셔야 되죠. 흙머리 자갈 바위를 캐오는 것인데 이때 이 토석어 채취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별도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토석 채취 때 허가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죠. 지적도상, 임야도상 한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 정도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합니다. 이때, 이 봐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를 분할한다. 그럴 때도 이 국토협상 허가받는 거 아니다. 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있는 대지의 경우는 주거지이다 그러면 몇 점부터 몸집에 분할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답을 주세요. 오 좋았어. 역시 실력이 빵빵하시고 60. 상업적은? 오 좋아. 150. 이제 실력이 빵빵해지. 그 다음에 공업적? 150 좋아. 녹지적 200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비도시의 지구 단위 개구라든가 읍면적에서는 60 알겠죠. 이렇게 바로 있죠. 이렇게 이 면적의 몸체에 분할 못해라고 강행위로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허가받고 토지 분할해라 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논밭 야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때 이 토지 분할할 때 세 가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거 아셔야 되죠.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여기 봐봐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본종에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잘라내다 그때는 허가가 된다 알겠죠.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 분할 때 허가 받아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땅이라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면적 미만으로 분할 때 허가 받아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미만이요 미만. 그 다음에 넓이 몇 미터 이하로 자를 때도 허가 받느냐 5미터 이거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요 여기 봐봐. 토지 분할을 할 때 다섯 가지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어떤 거냐. 첫째 사도법에 따라 사도계사를 허가를 받아서 자를 때는 사도계사를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토지 분할을 허가를 받은 것도 같으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는다 알겠죠. 두 번째 자 이 국가 소유의 땅으로 편입하려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으로 편입하려고 이걸 공공용지라고 그래. 공공용지 공용지라 하거든. 공용지 이렇게 국가 지자체 소유로 한 필지가 있는데 이네들 땅으로 편입하려고 분한다 그때도 국가 지자체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세 번째 바로 이렇게 세 번째, 도시 군객시설. 이 한 필지라든가 두 필지에다가 뭐 공원 만들자 뭐 해가지고 도시 군가를 결정해서 딱 고시했어요. 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부지입니다라고 지역내면 만들어서 고시하죠. 지역내면 고시. 이 지역내면 고시하여 분할하게 될 때 이 지역내면 고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바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하죠. 그래서 그네들이 하고 나서 분할할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넓이 몇 미터 이하로 분할 때도 허가 안 받는 이미 넓이 5미터 이하로 분할된 그 토지 속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재면 이상으로 넓게 자를 때는 허가 받는 것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여기 물건을 쌓아둘 때는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물건 쌓을 때만 허가 받느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개발용도지역인 주거상업 공업지역이라든가 농사지는 농림지역에서는 바로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 받는 건 아니다 이거 아시고, 녹지 관리 자연 보존지 안에서 울타리가 이렇게 적법하게 울타리 쳐가지고 대지 조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울타리 안에다 물건 쌓을 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그것도 하루 이틀 쌓아가지고 치워버리면 식물들 죽을 일이 없으니까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도록 규정하느냐?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알아두셔야 여러분은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 아닌 거 출제되면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허가권자, 여기 아까 개발인 허가 기준을 정해서 세란다고 했죠. 이걸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실제 봐보세요. 개발인 허가 기준지역, 이 용도 지역별이 있어. 이것보다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 용도 지역별, 여기서 땅을 비는 토지 형성을 하고 온다. 그 면적 기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주거적, 상업적, 자연 녹지, 생산 녹지를 주, 상, 자, 생이라고 하는데, 주, 상, 자, 생은 얼마 미만이 된다? 그래, 1만 미만이 된다. 그 다음에, 공, 관, 농은 얼마이 된다? 그래, 공, 관, 농은 3만 이상이 된다, 미만이 된다? 미만. 그 다음에 여기, 보존 녹지하고 자연 환경 보존을 보자라 했죠? 보자는 얼마일까? 1, 5천 조금부터 미만일 것. 이렇게 이 것을 검토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용도지 보니까 여기가 주거적이에요. 주거적에 있는 땅 가지고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 미만이면 통과돼? 1만 미만 되죠? 근데 여기는 또 관리적이네. 이쪽 땅은 주거적이고 이쪽 땅은 관리적인데요. 여기서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3만 미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양다리 걸쳤어. 이렇게. 이렇게 그 토지가 양다리 걸쳤다. 주거적 관리적에. 그랬을 때 이 개발행 허가 규모를 적용해 나가서 허가냐 불허가냐 결정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1단계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한 개발행위 규모를 정해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걸쳐있는 정도는 1만 미만이 되고 이쪽 걸쳐있는 면적은 3만 미만이 통과된다. 보니까 이쪽에 9천을 밀겠다고 써져 있고 여기 2만 9천을 밀겠다고 써졌네요. 그러면 1만 미만, 3만 미만 1차적으로 통과되죠. 이때 이 건은 허가 받아갈 수 있는 건일까? 어려울까? 허가 받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검토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1차 이렇게 하고요. 여기 봐봐요. 이게 이제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다 아까 설명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정말 이해를 하고 머리를 써야 돼요. 여기서 막혀버리면 의미가 없어. 자, 이 한필지 토지 지금 개발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토지가 양대를 쳤다. 주거지역 관리지역에 그때는 1차적으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개발이 그 규모를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 검토를 들어가서 그것도 통과해야 되는데 2차적 검토는 총면적을 가지고 검토한다. 그래 그래. 총면적을 가지고 두 가지 용도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적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합에서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3만. 오, 여기까지가 통과돼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다른 것들을 읽어보면 딱 되는데 이게 문제 이게. 여기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개발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나름대로 이 토지마다 다 이게 결정났어. 도시군관리기 결정나 했단 말이야. 뭐가 결정나 했다고? 도시군관리기. 우리는 도시군관 내용을 용용용 기사집으로 공개해놨죠. 그래 이 개발행위를 하겠다라는 땅을 보니까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도시군관리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성장관리방안 여기 보세요. 성장관리방안은 유보용도지하고 보호종용도지에 따라 수립할 수 있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또 검토하느냐.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알겠죠? 무엇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한다고 도시 군계획사 이 개발의 허가를 신청했던 그 측에 어떤 도시 군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업이 더 개발이보다 더 우선시되니까 그 사업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지장을 주는지 어떤지 어떻게 하겠어 허가권자. 그래서 그 시행자한테 의견을 꼭 드려야 한다. 의견을 드려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 누구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있다. 아까 그러면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있다면 거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경관 이런 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기 적정해야 한다. 다섯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결정하죠. 제가 보면 허가 불허가라고 했어요. 이때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요건 충족해가지고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변경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변경하게 될 때 변경 허가 받을까 변경 신고할까요? 오 좋았어.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 이제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하를 안 받고 변경할 수도 있어. 어떨 때냐. 여기 봅시다. 아까 개발행 허가 신청서 될 때에 개발행 하려는 면적을 쌓아 기재해. 뭐 토지 형제 변경하는 면제라기보다 건축물 건축할 때 연면적은 다 면적 기재해서 되는데 또 사업기간 언제 공사 들어서 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사업기간도 기재해서 됩니다. 그런데 이때 면적 기간 다 정해서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허가 낼 수 있는 건에서 허가 내줬어요. 그런데 허가 받고 나서 변경하는데 그 면적을 허가 받았던 면적보다 더 이렇게 더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더 늘리려고 한다. 이걸 확장이라고 하는 확장. 뭐라 한다고? 확장. 그리고 그 허가 받아갈 때 언제까 올해 연말까지 개발이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3월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때는 무조건 변경허가 받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허가 받았던 면적 기간 대비 이걸 기간을 축소하려고 한다. 면적을 축소하려고 한다.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 것 아니고 바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허가권자한테 통지서만 보내면 된다. 통정합니다. 알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이걸 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개발행이 끝났어. 아까 개발행이 끝나면 준검사 얻는다 그랬죠? 네 가지는 준검사, 두 가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끝났어. 준검사 떨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까 여기 개발행이 장소했다. 도로가 있었다. 기존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 건데 있었던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거 폐쇄해버리고 도로를 신도로 이렇게 하나 개설해라. 기반시설 설치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이걸 수용했다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연결된 도로가 있었다 하고 기존 도로가 있었어. 기존 도로 이렇게 연결했어. 여기까지 연결하고 너 이거까지 해주라. 어? 알겠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도를 뭐라고 하냐? 공공시설을 한다. 뭐라 한다? 그래. 공공시설. 이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 여기까지 연결해서 끝내야 이 개발의 허가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 소유권 귀속 문제. 이때 이거 용도 폐지시킵니다. 이거 쓸모없으니까. 이거 쓸모없으니까 폐지시켜. 이것은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고 새 것은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 봐봐요. 이 새 거, 새롭게 만든 것은 무조건 누가 가냐냐? 관리청에서 가져가요. 관리청. 누가 가져간다고? 관리청. 그래,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알겠죠? 무상으로 소유권이 계속돼서 가져간다. 그런데요, 이 용도 폐지된 공공성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은 이 개발행위를 했던 친구가 행정청이다. 국가 지자체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이거 공짜로 다 소유권 가져가요. 알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니 우리 민간이었다. 민간이. 이걸 행정청이 아니 비행정청이라 합시다.
행정청에 안지하가 새 거 설치 소리를 줬고 이거 용도 폐지된 것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 행정청에 안지하는 이거 무조건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아가는 아니다. 이거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이 바로 여기 들어왔던 것이 2억 들어왔다. 새 거 설치할 때.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줬다. 소유권. 근데 용도 폐지하게 되는 이 부분 가격 보니까 5억이다. 5억. 이쪽 땅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억을 다 주는 거 아니다. 5억짜리를. 이거 새 거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이 2억 정도면 그 한도에서 이네들한테 무상으로 잘라가지고 양도를 해줄 수가 있다. 알겠죠? 차이점이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 이제 금방 여기 두 개 용도지를 컸을 때 어떻게 그 개발의 허를 처리하느냐 이거하고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이 파트에서 분양하면 시원하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아셔야 돼. 성장 관리 방안은 바로 특방 특득 시장서 수리 고시하는데요. 성장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배하게 될 때 여기 봐봐요. 성장 관리 방안은 절대 여기서는 수배한 거 아니다. 어디는? 주상공은 바로 이미 개발을 하게 돼 있는 땅이니까 알아서 계획적으로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는 게 아니고 성장 관리 방안은 녹지 지역하고 여기 비도시에서만 알겠죠? 여기서만 수립한다. 그리고 여기 봐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아니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 성장 관리 방안이 이렇게 수립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 규모 알겠죠? 뭐 들어간다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여기 봐봐. 그리고 여기 성장 관리를 수립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 건축물 이런 용도에 건축물만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 그런 건축물 용도하고 건필 얼마다 여기 들어봐요. 건필 얼마다 용률 얼마다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 유사한 게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필수 포함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배치규모하고 건축물 용도 건폐 용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반드시 포함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필수 포함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녹지 관리 여기서 만드는 계획이거든. 여기 봐봐요. 성장 관리반은 녹관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지 아까 농자에서. 여기는 녹지가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 그랬어. 4층이야. 관리건 4층이야. 그래서 건축 높이 얼마까지 하자 이런 걸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자동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겠어. 문제를 금방 풀리니까요. 여기 봐보세요. 성장 관리반을 수립 것이었어. 성장 관리반을 수립했다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성장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방안이 수립 고시됐거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축물은 이 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들어가. 그래서 관리가 되니까 규제돼. 그런데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물을 좀 크게 짓도록 하자. 그래서 성장 갈반이 수립된 지역에서 건폐율은 완화됩니다. 무슨 완화 된다고? 건폐율은 완화돼. 건폐율은 완화돼. 여기 성장 갈반이 수립된 장소는 여기 보십시오. 그 지역이 자연 녹지에서 수립됐다 그러면 원래 자연 녹지 20인데 10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 알겠죠? 계획까지 원래 50인데 10 플러스 해줘요. 그래서 50. 알겠죠?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역도 원래 바로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30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10석 더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때는 절차가 주민의 공람 절차가 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열람 기간이 있어요. 주민 의견 듣기에서 열람을 시킬 때 며칠 이상 열람을 시키냐? 14일 이상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빠른 속도 이제 보겠어요. 너무 많은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자, 1번부터 봅니다. 국토개법상 83페이지 개발행위다 틀린 거. 1.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거 맞죠? 2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건 아까 강조 안 했는데 이것은 신고대상이다. 뭐라고? 신고대상. 그것도 써버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행위 그것도 줄 것이고 우리 일반 사인은 사후 1개월 내에 신고해야 함 이렇게 써놔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몇 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요? 1개월 내에 수치도 알아주시고
일견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써. 신고해야 함 가로 열고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 쳐가지고 2번 건너뛰고 3번 건너뛰고 했으니까 4번 개발행위를 하려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 머리자 따서 위, 환, 경, 조, 계획서 전부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 허가권자들 제출할 때 전부 냅니다.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에다 줄 거봐.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다 줄 거예요. 거기다 거기까지 하나만 기 그 밑에 따서 개발 밀도 관리 계획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 계획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됐죠? 무슨 구역에서? 그래 그래. 개발 밀도 구역은 이미 기반시설 다 설치돼 있거든. 그래서 기반 설치해라. 용지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서 낼 필요 없는 거예요. 자, 5번. 며칠이면 허가 불가 떨어진다 아까 했는데 좋아. 30x 넘어가죠. 2번. 이것도 166조부터 168조까지 있는데 자, 개발행 허가를 요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경자 허가 대상 아니고 2번 도시공개사업 아니고 3번 재해복구 재난수업 신고 대상 아니고 4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소치 이건 허가 받죠. 그 다음에 5번은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공작물 설치한 토지골 전환 허가 대상 아니다. 3번에 2번과 5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2번 개발행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적 얼마다까? 그렇죠. 1만 미만이다 그래야 되죠. 169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붙여서 나갈 수도 있다.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5번. 5번은 179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개발의 허가 이거 허가 신청해도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바로 어떨 때냐. 여기 허가 당분간 못 받아간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고시한 적이 있어요. 알겠죠? 개발행 허가 당분간 허가 안 내린다라고 제한한 지역이 있어. 그 개발행 허가 제한적이다라고 딱 지정하시면 그 안에서는 허가 신청해도 허가 못 받아가요. 그때 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179페이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여기 봐봐. 개발의 허가를 못 받아가게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 3, 4, 5는 도지기. 생각나요? 그리고 여기는 녹계 지역에 여기요. 여기 봐봐. 녹지적이면 우리 도심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 주상공이거든. 근접해 있는 지역이 녹지하고 계획관리가 있어. 그래서 녹계 지역에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집단 지역이 있다. 조수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쓸만한 농지가 있다. 우량농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행정처에서 보존조치 취할 때 그 땅들이 와서 개발인가 받아서 막 날쳐버리면 보존조치를 취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여기는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간다. 딱 막아놓고 보존조치 취합니다. 그래서 녹계 지역에 수목, 조수류, 그 다음에 우량농지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생각나야 돼요. 몇 년간만? 3년만. 이때는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봐봐. 개발행위로 인하여 여기 개발행위를 이렇게 내줬어요. 여기서. 그러면 주변에 바로 여러 가지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손상과 오염, 오래가 있다. 그때도 야, 여기 당분간 허가 내줄 수 없어. 여기 보존 주체해야 돼. 이때도 바로 개발행위 에 따른 그런 오염 문제 그다음에 선상 문제가 대두 된다 그럴 때는 당분간 허가 못 받아합니다라고 해놓고 이거 보존 주체하는데 행정청에서 그때도 제한기간은 최장 3년이지 대상 연장 못한다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기나 도시군가를 수입하고 있는 쪽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그 여러 가지 개발인 허가 기준이 변경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청에서 계획 만들어가지고요 기반시설을 쫙쫙 넣어야 할 적이에요. 기반시설을 쫙쫙 넣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에요?
땅 주인들한테 협상해서 땅 소유권 넘겨받고 안 되면 수용하고 난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버리자. 이렇게 알겠죠? 몇 년 동안이요? 5년. 어떻게 해서 5년이냐? 일에 일단 3년 제한하고 일에 아참이면 2년 더 제한기간 연장해서 합 5년으로 때려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걸 약적으로 도지기라고 암기라고 그랬죠? 도지기. 생각나요? 자, 그래서 5번 질문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최장 몇 년에 보면서 개발의 허가를 지날 수 있다? 5년. 맞죠? 문제 4번. 자, 개발의 허가다 설명 옳은 걸 해가지고 1번. 아까 했는데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에 따라 포인트 잡으면 돼요. 그것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마지막에 안 받는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틀렸죠? 뭐만 하면 된다고 할까요? 신고. 그래서 틀렸고. 2번. 국가 지자체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국가 지자체가 한다. 그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이 한다. 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176페이지 있죠? 자, 아까 했어. 그래서 해야 한다. 그 틀렸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조건에 따라 동안 조건 붙여가지고 허가 내주려고 할 때는 허가 신청자 의견 미리 드려야 되죠? 176페이지 있고, 맞고. 4번. 개발의 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인 경우, 거기다 포인트 잡아. 행정청.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설에 대체는 새로운 공공설 설치해서 내놨다면, 기존의 공공설은 대체되는 공공설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래야 되지. 4번. 다시 한번. 행정청인 경우가 아니라 말하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수정하면 맞아. 알겠죠? 그래서 틀렸어. 4번.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수정하면 되겠네. 178페이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개발의 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바로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수한다. 바뀌었죠? 그래. 5번은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돼. 행정청인 경우. 바뀌었어. 행정청인 경우로. 수정해요. 자,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보실 때게 178페이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집에 가서 아까 설명한 것을 봤던 걸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이것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있는데 개발의 허가 기준 그따 줄 거. 다섯 개 생각 그렇게 써놔요. 몇 개 생각이라고? 다섯 개.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게 닭이야, 닭이야. 읽어보시고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6번. 6번도 169페이지에서 보았고 아까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그거 보면 마지막에 토지 형질 변경의 규모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개발의 허가 기준 면제라고 읽고 그래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어떻게 암기하자? 주, 상, 자, 생, 1만, 미만 공간, 농, 3만, 총투만 보자, 5천 중.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2번은 어디 틀렸냐? 보전 녹지역은 5천 정도 미만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자생은 1만 정도인데.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개발의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토지 분할을 했다 체크. 마지막에 마치면 체크. 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줘버리고 받지 않냐 한다? 그래,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틀렸어. 170페이지 있어요. 아까 뭐뭇은 중검사 대상 아니라고 했어.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싸두는 게. 그랬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자, 2번은 마지막 봐봐. 면적이 나왔어. 면적. 개발의 허가를 받은 후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할 때는 허가 받는다. 맞죠? 확대가 핵심이에요. 핵심. 뭐가 핵심이다고? 확대. 그때 변경 허가를 받는다. 맞아요. 확대 반대면 뭐예요? 그래, 그래. 축소는 변경 통지. 알겠죠? 허가 안 받습니다. 167페이지 있고 3번 맞고 아까 했고 4번도 맞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에 따라 줄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따서 도시군객사업임. 그렇게 써. 여기 아까요. 도시군객사업이다. 아까 강조했죠. 그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맞아서 허가 받지 않는다. 165페이지 있고 5번
토지일부를 공공용지에다 포인트 잡아. 공공용지는 국가 지자체 거예요. 국가 지자체 걸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분할할 때 안 받는다. 168쪽 있고. 8번 개발에 허가하다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했어. 확대 동그라미 축소 동그라미. 그래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허를 받지 아니한다. 그것도 줄 거.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허를 받지 아니한다. 맞았어. 통점하면 돼. 확대가 문제가 돼. 확대했다고 하시고 변경허를 받아야 한다 써. 확대했다고 하면 쳐놓고 밑에다 변경허를 받아야 한다. 축소는 뭐 하면 안 된다? 변경 통점하면 된다. 변경 통점하면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저기 4번. 4번은 171페이지 써. 아까 했어. 자연녹지적 밑에다 써봐. 자연녹지적하고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세 가지.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세 개를 썼나요? 썼다면 이것보다 유보용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보용도라고 그러죠. 유보용도. 이 세 가지 지역에서는 개발의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가 반드시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거쳐서 개발의 허가 아까 다섯 개 썼는데 그 동그라미죠.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를 해서 적용 처리할 수 있다. 맞아요. 171페이지 있어. 집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면 따로 중검사할 때 준자 앞에다 말을 써봐. 준자. 준자 앞에다가 국토개법상 이렇게 쓰나. 국토개법상. 국토개법상 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177페이지 있고. 9번. 그거 보면 개발의 허가다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에 따라 도시발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아까 여기요. 도시군계획사업을 했죠. 그래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맞고. 2번 맞고 아까 했던 것이고. 3번 토속처치는 마지막에 중검사 받아야 됐죠? 맞고. 4번 아까 지구단위로 지정된 지역은 5년 동안 개발의 허가 제한할 수도 있다. 179페이지 있고. 5번 바로 지방공사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을 일찍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따가 틀렸죠. 176페이지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따라 또 써봐. 국가도 쓰고 지방자치단체도 쓰고 한국토지주통사도 써보고 그 정도만 써놓으세요. 이네들을 약적으로 국지공이라 하죠. 국지공.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공단 뭐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네들 이행보증금 일찍 하는 거 아니다. 넘어가시고 10번. 10번을 보면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것도 줄 거.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것도 줄 것이고 유보용도 및 써봐요.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보전용도의 지역에서만 수립함.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갈망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않는 거에다 줄 거 봐. 않는 거에다 줄 것이 밑에다 써. 시가와 용도 지역인, 써. 시가와 용도의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반을 절대 수립하지 않는다. 딱 가닥을 쳐버렸어요. 성장을 알겠죠?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자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 보지 말고 주거지역 줄 것이고 밑에 계획관리역, 생산관리역, 농림지역 잘 보는 지역 해가지고 아까 유보용도지역하고 보전용도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가와 용도 중에 세 가지는 수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닥 쳐버리면 되고 나머지는 수립한다. 11번. 11번은 171조부터 172조까지인데 성장관리반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좀 수정합시다. 1번 사라고선 특강 특특 시장에서 줄 것이 수립권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수정해야 되겠어. 마지막에 성장 갈 말 수발 수다 그따 칠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유보 용도 그 말 보인가요? 유보 용도 거기다 사이 넣겠어. 및 유보 용도 유보 용도 옆에다 사이 넣겠어. 및 보존 용도 이게 빠졌어요. 그래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의 지역으로서 바로 성장 갈망을 수박이 된다. 2번 바로 2번 보면 유보 용도지기랑 그따 줄 거봐. 유보 용도지기랑 그따 줄 것이고 밑에 줄 계획관리지역 생산 녹지할 때 녹지를 지어버리고 관리로 수정. 생산 관리지역 자연 녹지를 말한다. 아까 했죠.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4번 봐봐요. 4번 성장 갈바 안에는 꼭 마지막에 포함될 게 있다. 둘 이상이 포함된다. 그따 줄 거. 성장 갈바 안에는 둘 이상이 꼭 포함된다. 뭐가 뭐? 1. 써봐.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줄 것이 1. 건축물로 용도장 건폐 용적률 그것다 줄 쫙 것이 2. 거기에서 두 개라고 그러죠. 됐나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서 밑에 옆으로 끌고 가봐. 화살 비춰봐. 그래서 하나 써. 지구단위계획 써봐. 지구단위계획에 필수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 필수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 필수 포함 내용. 썼나요? 그래. 필수 포함 내용은 아까 그거 4번에 있는 거 다 하고 하나 더 추가돼. 뭐가 더 추가되냐?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것만 추가되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됐나요? 그것만 차이가 있다 딱 생각해 두시고 5번 읽어 두시고 12번 12번에 이제 금방 했으니까 빠른 속도 체크하고 성장 관리방안의 내용 중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 그것도 줄 것이고 두 개 생각 몇 개 생각 두 개 몇 번 몇 번이에요? 그래 그것도 눈에 딱 띄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번 13번 보면 개발행 허가 제한이다. 개발행 허가 제한했다 줄 것이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있는데요 틀린 거니까 아까 했으니까 2번 6년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틀렸고 난 맞고 14번 똑같은 건데 개발의 허가 제한이다. 옳은 거 1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 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국장님은 전 국토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그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사한테 의견을 꼭 드려야 돼. 그래서 요한다 그랬는데 요하지 않는다 틀렸어. 요한다. 그 다음에 2번 국장인 경우 중앙도시 시민을 꼭 거쳐야 돼. 필수야 필수. 거치지 않는다 드렸어요. 제안할 때. 3번 제안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통합 쳐봐. 연장 아까 도지기에 도지기. 뭐라고? 도지기. 도지기를 대상으로 해서 연장할 때는 몇 회 연장할 수 있냐? 그래 그래 그래. 1회로 수정하고 2년이어야 돼. 3년 틀렸죠. 4번 맞았어. 지는 제한 기간 연장이 가능해. 1회 2년. 그 다음에 5번 연장 불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가능을 불가능 그래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